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입점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며 지원을 호소했고, 정부는 5,6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입장문을 내고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인해 현금 흐름의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는 판매 회원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신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결정하면 티몬 위메프의 채권이 모두 동결돼 당분간 판매자들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두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일정 업체들이 부도를 맞는다거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 앞서 두 업체의 모기업인 큐텐의 규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내 자신의 큐텐 지분을 활용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나절 만에 사실상 자체 해결을 포기한 셈입니다. 두 업체가 입점해 있던 소상공인 등에게 미지급된 판매 대금은 지난 5월 기준 2,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후 거래분까지 합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 원이 넘을 거란 추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5,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입점 업체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몰렸다며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